자유한국당이 초등학교 사회교과서 불법 수정 사건과 관련해서 김상곤 전 교육부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이어서 오늘은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가 학생과 학부모 등 1170여 명의 청구인을 대리해서 헌법재판소에 교과서 사용을 금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냈습니다. 조정민 기자입니다. 올해 3월에 새로 간행된 초등학교 5, 6학년 사회교과서입니다. 대한민국 정부 수립의 의미를 설명하면서 원래는 대한민국 수립이었던 게 대한민국 정부 수립으로 바뀌었습니다. 이를 북한 정권의 수립과도 동렬로 기술하고 있습니다. 이 국정교과서는 교육부의 2018-162호 교육과정 관련 고시가 적용됐습니다. 보수 성향 변호사 단체인 헌변은 지난해 11월 학생과 학부모 등 신청인을 대리해 이 고시가 위헌이라며 헌법 소원을 냈습니다. 교과서 내용이 특정 정치관이나 역사적 입장에 편향된 관점에서 기술됐다며 헌법 제31조 제4항의 교육의 자주성, 전문성, 정치적 중립성을 위반하는 것이란 주장입니다. 이 사건은 현재 전원재판부 심리 중에 있습니다. 학생과 학부모 등 1170명 명의로 다시 사용금지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. 헌법소원 판결 이전 교과서 사용을 막자는 취지입니다. 현재 사용하고 있는 초등학교 교과서를 사용을 중지를 하고 5학년 2학기 사용하는 걸 이제 앞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사용금지하는 가처분. 헌변이 대리한 청구인 명단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포함돼 있습니다. 앞서 자유한국당은 김상곤 전 장관 등 전현직 교육부 간부 4명을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. TV조선 조정민입니다.